의정비를 21%나 인상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완주군 의회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의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완주군 의회가 인상안을 밀어붙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올해 완주군 의회 의정비를 21.5% 인상하겠다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비 21.5% 인상은 행정자치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8배 높은 수준. 지나친 인상이라는 비판 속에도 완주군 의회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말엔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참석 주민 128명에게 연간 의정비 4,065만 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 낮다는 응답이 44명, 적정하다는 응답이 22명으로 결국 51%가 인상에도 좋다고 응답했다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무효표 비율이 35%였고 공청회도 주민 참여가 여의치 않은 오전에 열려 인구 9만이 넘는 완주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입니다. 절차적인 어떤 그런 형식만 갖춘 주민과 유리된 그런 인상안이었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은 부결을 시키고 이제 남은 것은 군의회 의원들의 최종 선택인데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축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은 언론의 호도가 심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만연한 식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다음 주 의정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